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중고악기 소개시켜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중고악기는 야나기사와 TWO-10 테너 색소폰입니다. 이 악기는 구형 야나기사와 991의 신형 모델로서 황동 소재로 제작된 야나기사와의 고급 등급의 악기이죠. 이 악기가 아무래도 이 위에는 WO-20이라든지 그리고 그 위에는 스페셜 모델인 WO-37 뭐 이렇게 실버 소재로 된 악기들이 또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흔히 구입하실 수 있는 악기는 이 WO-10이나 20 이런 악기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이 WO-10 테너 색소폰 악기는 외관이 정말 깨끗하고 마치 몇 군데 한두 군데 정도 흠집이 있는 것 빼고는 거의 새 거와 같이 깨끗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이 악기 어떤 악기이고 소리는 또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나기사와 WO-10 테너 색소폰 중고악기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오리지널 야나기사와 케이스로 제공이 되고요. 케이스 외관 상태 괜찮습니다. 악기 주인분께서 악기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을 하셔서 케이스도 굉장히 좋은 형태고요. 자, 그럼 케이스 열어서 한번 악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기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악기 외관 상태 굉장히 좋죠. 지금 구성품 같은 경우는 바디, 넥, 그리고 제가 이쪽에다가 융세트하고 스트랩 넣어드릴 거였고요. 번들 마우스피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넥부터 살펴보자면 악기 주인분께서 음정을 체크하려고 이렇게 딱 경계선을 그어놨네요. 네, 넥 외관 상태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 데미지를 받거나 그런 흔적은 전혀 없고 다만 중고라서 손자국 같은 것들만 좀 묻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제거가 가능하고요. 악기 외관, 넥 외관 상태 굉장히 좋은 A급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 바디를 볼 텐데요. 네, 이렇게 바디를 보시면 바디 외관 상태 정말 깨끗해요. 지금 제가 연주하면서 묻었던 이게 손자국 빼고는 거의 외관에 뭐 흠집은 없이 잘 보이는 잘 깨끗한 외관 상태 보여주고 있고 다만 손이 많이 닿는 왼손 엄지지대는 조금 락카의 유실이 있고요. 반면에 또 이 부분도 오른손 엄지지대도 보통 같은 경우는 락카가 유실되기 마련인데 이 악기는 오른손 엄지지대 아직 짱짱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흠집이 많이 생기는 이쪽 부분도 흠집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요. 유자갈 바닥쪽 아래쪽 이쪽 부분도 굉장히 외관 상태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 벨 쪽에도 굉장히 외관 상태 좋은 거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WO-10 테너 색소폰 굉장히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악기이죠. 야나기사와의 고급 등급의 악기이면서 악기 소리가 굉장히 예쁘고 부드러운 음색이 굉장히 좋은 악기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신품으로 구입하시고 나서 일주일만 연주해도 이렇게 외관 상태가 되는데 이 악기 같은 경우는 거의 신품급 악기인데 가격은 중고 가격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큰 어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악기 소리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악기 음색을 들어봤는데요. 야나기사와 특유의 뭔가 예쁘고 그리고 또 음정 또한 정확한 악기가 바로 이 야나기사와 색소폰이죠. 그래서 이 악기도 마찬가지로 W20에 비해서는 조금 밝은 듯한 음색을 들려주지만 굉장히 다른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뭔가 조금 온화하고 예쁜 소리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이 W10 이 테너 색소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요즘에 뭐 셀마 악기들이 워낙에 또 새 악기들이 비싸지다 보니까 중고 악기도 많이 인기가 많아져서 조금 중고 악기 시세도 조금 올라가는 반면에 그에 비해서 이 W10 악기가 조금 더 가성비가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이 W10 테너 색소폰 중고 악기 판매 가격은 420만원입니다 악기의 외관 컨디션이 굉장히 깨끗하고 신품 상태로 굉장히 악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악기 가격은 정말 괜찮은 가격이죠. 이 기회에 이렇게 야나기사와의 이 프리미엄 등급의 악기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